뼈 스캔이란 전신의 뼈를 스캔하듯 훑어보아 뼈의 이상을 알아보기 위한 전신뼈 영상 검사입니다. 검사 목적으로는 먼저 뼈 전이가 흔한 유방암, 전립선암, 폐암 등에서 전이를 발견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데 주로 쓰이며 그 외에도 뼈에 생기는 악성 및 양성 종양의 진단에 이용됩니다. 또한 영상의학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뼈의 외상 및 골절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고 퇴행성 관절염과 뼈에 생기는 염증을 진단할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. 검사를 위해 핵의학센터 동의원소실로 오시면 직원이 검사 안내문 및 접수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주사실로 안내하게 됩니다. 뼈 스캔을 하기 위해서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주사하게 됩니다. 이렇게 투여된 의약품이 전신뼈에 골고루 섭취되기 위해서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게 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므로 예약 시간부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일정을 비워주셔야 합니다. 말씀드린 검사 시간에 맞춰 동의원소실로 오시면 검사실 선생님이 소변을 보시도록 안내하게 됩니다. 만약 방광에 소변이 차 있으면 골반뼈 주위에 병소가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 직전에 소변을 보셔야 합니다. 몸에 있는 악세사리는 다 빼주시고 테이블에 바른 자세로 눕게 됩니다. 검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검사 시간 동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만약 누운 자세가 힘드시거나 자세가 불편하시면 저희 직원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. 검사 후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2, 3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검사 결과는 해당 진료과의 외래 진료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검사 시 주의사항으로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후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야 뼈에 골고루 섭취되어 정확한 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긴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. 주사 후 기다리는 동안 물을 자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사 직전에는 골반뼈의 영상이 잘 보이도록 소변을 보아 방광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소변이 옷이나 피부에 묻게 되면 부정확한 영상이 얻어질 수 있으므로 배뇨 시에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소변이 묻었을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본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같은 날 금식이 필요한 다른 검사가 있다면 금식을 해주셔야 합니다.